모든 철학 사조들 가운데 진화에 관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 논의가 스콜라 철학에 손발이 묶인 채 천년의 세월을 치르기 지하에서 완전히 죽어 지내야 했다. 그러던 중 다윈이 나타나 고대의 그리스 사상 체계에 새로운 생명이 피를 수혈했으니 비로소 묶였던 손발이 족쇄가 풀려서 오늘에 부활할 수 있었다. 환생한 먼 조상의 생각이 그동안 인류의 사상계를 지배해오던 그 어떤 법칙들보다 삼라만상의 우주적 질서를 더 잘 표현할 뿐 아니라 그 질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욱더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70여 세대를 이어온 우리 후손들이 고지식함과 줄기찬 맹신 그리고 미신을 오늘의 탓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아왔던 모든 유기 생물들이 단 하나의 어떤 원시 생물에서 유래했다고 거의 확신한다. 생명의 숨결이 최초로 불어넣어진 그 생물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든 생물들이 비롯되었다고. 이러한 생명관에는 모종의 숭고함이 서려 있다. 우리의 행성 지구가 불변의 중력 법칙에 따라 태양 주위를 거듭 도는 동안에 그리도 간단하기만 했던 원시 생물이 긴 진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생물종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그 원시 유기체가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놀라운 생물들로 진화할 수 있었으며 그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태양과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상당 부분이 별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성분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하나의 물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수많은 별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원소들이 다름이 아닌 행성 지구에서의 생명 현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수소, 나트륨, 마그네슘, 철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공동체의 신비함에 우리는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밝게 빛나는 저 별들도 우리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별 하나하나도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권속을 거느릴 것이며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권속들에게 적정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저들을 생명이 서식할 터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지구 밖의 세계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외계의 생명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 것이며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지상의 생물들은 모두 유기화학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복잡한 미세구조의 유기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구에도 한때 메마르고 황량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구는 지금 생물들로 온통 넘쳐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 생물이 없었던 시기의 어느 날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분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은 그 분자들에서 어떻게 비롯될 수 있었을까? 이 최초의 유기생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생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원초의 생명이 진화하여 어느 때부터인가 인식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제는 스스로의 기원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 다른 별들 주위를 돌고 있을 수많은 외계 행성들에도 생명이 살고 있을까? 만일 살고 있다면 외계 생명도 지구에서처럼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물일까? 외계 생명은 지구 생명과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그곳 환경에 적응하느라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를까?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구 생명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고 외계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은 실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방편이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이다. 광대한 암흑 속에는 기체, 티끌, 그리고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성간구름, 즉 성간운이 떠돌아다닌다. 성간운을 전파 만원경으로 관측하면 그 안에서 수십 가지의 유기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간운에 유기분자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생물의 기본 물질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하나의 우주적 필연인 것이다. 은하수 은하에 있을 수십억 개의 행성들 중에는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계 행성들 중에는 지구인보다 더 발달된 고도의 지성을 소유한 존재들이 지구 문명보다 훨씬 앞선 과학기술과 문화의 꽃을 피워낸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구가 생명의 발생과 서식에 있어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이며 지구인들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냐고 감탄하는 소리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된다. 적절하게 유지되는 온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의 존재, 산소를 충분히 포함한 대기권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조건들이 지구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성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구의 자연 환경이 인류에게 훌륭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모든 생명들이 지상에서 태어나서 바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초기 생물들 중에서 지구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다행히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유기물의 후손이다.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진화하고 적응해서 살아남은 물질들은 또한 자기네 환경을 극찬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같은 유기화학적 원리가 지상의 생물들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진화의 코드를 통해서 변신해 왔다. 따라서 지구의 생물학은 철저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구 생물에게는 단 한 가지의 생물학만으로 충분하다. 생물학을 음악에 비유해 볼 때 지구 생물학은 단일 주제 형식의 음악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천 광년 떨어진 저 먼 곳의 생명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의 음악을 들려줄 준비를 해놓고 있을까? 무척 궁금하다. 풀필이 하나로 연주되는
지구 생명의 이 외로운 음악 하나가 우리가 우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음악일까? 우주 생명이 들려줄 음악은 외로운 풀빌이 소리가 아니라 푸가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우주 음악에서 화음과 불협 화음이 교차하는 다성부 대입법 양식의 둔주곡을 기대한다. 10억 개의 성부로 이루어진 은하 생명의 푸가를 듣는다면 지구의 생물학자들은 그 화려함과 장엄함에 정신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구 생명이 들려주는 음악 중에서 짤막한 한 토막을 소개해 보겠다. 1185년 일본의 천황은 안토쿠라는 이름이 7살 소년이었다. 그는 헤이케 사무라이 일파의 명목상 지도자였다. 당시 헤이케파는 숙적 겐지파와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 오던 중이었다. 이 두 파의 사무라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조상이 더 위대하므로 천황의 자리는 자기네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웠다. 둘이 자웅을 겨룰 운명이 해전이 1185년 4월 24일 일본이 내해 단노우라에서 벌어졌다. 이때 안토쿠 천황도 전함에 타고 있었다. 헤이케파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전략 면에서도 겐지파에 비해 처지는 편이었다. 이 해전에서 헤이케파 병사들이 수없이 전사했다.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병사들도 나중에 바다에 몸을 던져 집단 자살했다. 천황의 할머니 니이는 천황과 자신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그 다음의 상황은 헤이케 이야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의 황제는 7살이었는데 나이에 비해 무척 조숙했다. 그는 매우 예쁘게 생겨서 얼굴에서부터 밝은 광채가 바라는 듯 했다. 검은 머리카락을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린 어린 천황은 겁에 질려 한껏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 니이에게 물었다.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나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 천황을 향해 몸을 돌리고 그를 달랬다. 그러면서 비둘기 색깔 간복에 그의 긴 머리카락을 묶어줬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어린 천황은 작고 예쁘장한 두 손을 한데 모았다. 먼저 동쪽에 있는 이세 신궁의 작별을 구하고 서쪽으로 돌아서서 나미아부 타부를 반복해서 읊었다. 니이는 우리의 황도는 바다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두 팔로 어린 천황을 꼭 껴안은 채 출렁이는 파도 밑으로 가라앉았다. 헤이케 함대는 전멸당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곤 여자 42명 뿐이었다. 이들은 원래 궁중의 시녀였는데 그 후 전쟁터 근처에 살던 어부들에게 몸을 팔면서 살아야 했다. 그러는 동안 헤이케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시녀와 어촌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단노우라 해전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이 축제는 오늘날에도 매년 4월 24일에 거행된다. 축제일이 되면 자신을 헤이케 사무라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어민들은 대마로 만든 옷을 입고 검은 머리 덮개를 쓰고 물에 빠져 죽은 천황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아카마 신궁으로 행진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단노우라 해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현하는 연극을 관람하기도 한다.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사무라이 유령들이 바닷물을 퍼내느라 헛수고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도 바다에서 피와 패배와 굴욕을 씻어내리려고 그런다는 것이다. 어부들 사이에 구전되는 전설에 따르면 헤이케의 사무라이들은 개가 되어 지금도 일본 내해 단노우라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개의 등딱지에는 기이한 무늬가 잡혀 있는데 그 무늬는 섬뜩하리만큼 사무라이의 얼굴을 빼어 닮았다. 어부들은 이런 개가 잡히면 단노우라 해전의 비극을 기리는 뜻에서 먹지 않고 다시 바다로 놓아준다고 한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제공한다. 어떻게 무사의 얼굴이 개의 등딱지에 새겨질 수 있었을까? 답은 아마도 인간이 개의 등딱지에 그 얼굴을 새겨놓았다 일 것이다. 개의 등딱지 형태는 유전된다. 그러나 인간처럼 개들에게도 여러 유전 계통이 있게 마련이다. 우연하게 이 개의 먼 조상 가운데 아주 희미하지만 인간이 얼굴과 유사한 형태의 등딱지를 가진 것이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어부들은 단노우라 해전 이전에도 그렇게 생긴 개를 먹는다는 생각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 개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냄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의 바퀴를 특정 방향으로 돌렸던 것이다. 평범한 모양의 등딱지를 가진 개는 사람들에게 속속 잡아먹혀서 후손을 남기기 어려웠다. 그러나 등딱지가 조금이라도 사람이 얼굴을 닮은 개는 사람들이 다시 바다로 던져넣은 덕분에 많은 후손을 남길 수 있었다. 개 등딱지의 모양이 그들이 운명을 갈라놓은 셈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무라이의 얼굴과 비슷한 등딱지를 가진 개들이 생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졌다. 마침내 보통 사람이나 보통 일본 사람이 얼굴이 아니라 무섭게 찌푸린 사무라이의 용모가 개의 등딱지에 새겨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개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며 개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도태 혹은 선택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무라이와 더 많이 닮을수록 생존의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마침내 단노우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무라이 개들이 살게 됐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인의 도퇴 혹은 인의 선택이라 부른다. 헤이케케의 경우 개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 그런 등딱지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부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 선택에 간섭한 결과인 것이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종의 식물과 동물은 잘 키우고 또 어떤 것들은 죽여야 할지를 신중하게 선별해 왔다. 우리는 유년기 시절부터 늘 봐와서 익숙한 농장, 가축, 과일, 나무, 그리고 채소 등에 둘러싸여 자랐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채소는 먼 옛날에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농장이 조금은 편안한 삶에 저절로 적응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진실은 우리의 예상과 아주 다르다. 그들이 가진 특성의 거의 대부분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1만 년 전 지구상에는 젖소나 사냥개가 씨알이 굵은 옥수수 따위는 없었다. 이 동식물들의 조상은 현재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그동안 인간이 그들의 번식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조작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특정 형질이 품종들만을 선택적으로 번식시켰다. 예를 들어 목양견이 필요하면 똑똑하고 충성스러우며 양떼를 잘 지킬 줄 아는 개를 골라 양치기에 필요한 유전 형질을 조장하는 쪽으로 키웠다. 떼를 지어 사냥하는 개는 양몰이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엄청나게 커진 젖소의 젖은 우유와 치즈에 대한 인간 욕심의 반영이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알이 굵은 옥수수의 조상도 터무니없이 왜소했을 것이다. 현대 옥수수의 왜소했던 조상은 수만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사람이 입맛에 맞도록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갖추도록 인간에 의해서 번식이 조절되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번식할 수 없는 처지로까지 옥수수의 유전 형질이 변형돼 버렸다. 헤이케게, 목양견, 젖소, 옥수수 등에서 볼 수 있는 인위 도태의 핵심은 식물과 동물이 외형적 특성과 행동 형질들이 그대로 유전된다는 점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특정 변종의 번식을 조장하고 다른 변종의 번식을 억제해왔다. 전자는 우점종이 되어 마침내 크게 번성했지만 후자는 그 수가 크게 줄거나 혹은 멸종에 이르렀다. 인간이 동식물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을진데 자연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연적으로 유전 형질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자연 도태 혹은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근본적으로 변해왔음을 우리는 화석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유전 형질의 변화가 억겁이 세월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가 주인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이 극히 최근의 사건이라는 사실과 인류가 지구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동안 가축이나 채소가 겪은 변화의 정도가 얼마나 컸던가를 함께 고려한다면 생물의 변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화석에 남겨진 생명 진화의 기록에서 우리는 한때 번성했던 종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된다. 지구 역사에서 현존하는 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종들이 과거에 이미 멸종되어 버렸다. 그들은 진화라는 실험이 실패한 결과물이었다. 야생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는 과정에서도 인간이 유도한 유전 형질의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토끼는 중세 초기에 길들여졌다. 커피의 재배는 15세기에, 사탕 무의 재배는 19세기에 시작됐고 밍크는 아직도 가축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 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축화 이전에는 양 한 마리가 고작 1kg의 거친 털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1만 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고품질이 고운 털을 20kg씩 생산해낼 수 있도록 유전 형질이 크게 변화되었다. 또
젖소 한 마리가 한 수유기 동안에 생산하는 우유의 양이 처음에는 수백 세제곱 센티미터에 불과했지만 요즘에는 수백만 세제곱 센티미터로 그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인의 도태 또는 인의 선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면 수십억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연에서 진행된 자연 도태 또는 자연 선택이 가져온 변화가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 세계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전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진화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자연 도태가 진화의 기작이라는 사실은 찰스 다인과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대한 발견이다. 100년도 더 전에 그들은 대자연이 생존에 더 적합한 종들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산성이야말로 자연생물계의 특성이다. 자연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수보다 훨씬 더 많은 후손을 낳게 만든다. 그 많은 후손들 중에서 우연히 자연에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형질을 갖고 태어난 종이 선택적으로 번성하게 된 것이다. 유전 형질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돌연변이는 순종을 낳는다. 그러므로 돌연변이가 진화의 동인이 된다. 수많은 돌연변이들 중에서 생존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수만이 선택되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생물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종이 탄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이 기원이요 진화의 실현이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변종을 바로 만들지는 못한다. 사람은 유기생물들에게 삶이 새로운 조건들을 접하게 할 뿐이다. 그 후에 자연이 유기체에 작용함으로써 변이성을 발현케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변이성들을 선택할 줄 알고 변이성을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축적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줄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에 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인간은 선택과 축적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또 품종을 개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의식 없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것들만을 보존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도 한다. 인간이 야생동물을 길들이거나 야생식물을 재배하는 작업에서 그토록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원리들이 어찌 자연에서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연에서는 생존 가능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개체들이 태어난다. 함께 경쟁하고 있는 여러 개체들에 비하여 어느 한 개체가 특정 연령대에서든 혹은 특정 계절 동안만이든 아무리 사소한 이점이라도 일단 누릴 수 있거나 또는 그 개체가 주위의 물리적 환경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잘 적응할 수만 있다면 진화의 균형은 그 개체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19세기에 진화론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한 토머스 헉슬리가 다음과 같이 한탄한 적이 있다. 다인과 윌리스의 저작물들은
어두운 밤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섬광이었다. 그 섬광으로 드러난 길은 그 길이 집으로 향하고 있든 말든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내가 종이 기원이 핵심 사상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나는 참담했다. 바보 같게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와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같은 소리를 중얼거렸을 것이다. 변이성,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환경 조건에의 적응력과 같은 개념들은 우리 사이에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인과 윌리스가 그 밤이 어둠을 헤쳐 없앨 때까지 종이 기원으로 이르는 길이 변이성, 생존 경쟁, 환경 적응 등의 개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과 자연선택 이론을 들었을 때 심히 붕괴했다. 아직도 붕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지구 생물들이 우아함에 감탄했다. 즉, 생물이 자기 기능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 구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한 다음 이것을 위대한 설계자에 대한 증거로 삼았던 것이다.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마저 가장 정교하다는 회중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뿐만 아니라 회중시계는 자기 조립이 불가능하다. 회중시계는 진자로 작동하는 벽시계에서 전자시계로 서서히 여러 단계를 거쳐 저절로 진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를 만든 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온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생명현상이 다양성, 그리고 그 생명현상들 배후에 숨겨진 복잡 미묘함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깊은 외경의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원자와 분자가 우연히 함께 들러붙어 미묘한 기능성을 가진 생물로 변하다니. 이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생물마다 고유의 설계대로 만들어졌다는 생각.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제한된 역사 기록만 접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던 생명 현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였던 것이다. 위대한 설계자가 모든 생물을 정성들여 만들었다는 생각은 모든 자연현상의 의미와 질서를 부여했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아주었다. 인간은 여전히 그러한 삶의 의미를 갈망하며 현대를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마음에 들어하는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생물세계에 대한 전적으로 인간적인 해석인 것이다. 그러나 다인과 윌리스는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생각만큼 우리 마음에 들고 또 그만큼 인간적이지만 설계자의 존재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자연선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설명이었다. 자연선택은 영겁의 세월 속에서 생명의 소리를 더 아름다운 음악 작품으로 조탁해왔다. 화석 기록이 위대한 설계자의 존재를 증명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설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종을 버리고 새로 설계해서 또 다른 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화석 기록과 설계자의 존재 사이에 생긴 모순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식물과 동물이 모두 그 나름대로 완벽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설계자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의도된 다양성을 실현할 수 없어서야 어디 말이나 되겠는가? 오히려 화석 기록들은 위대한 설계자가 저지른 시행착오의 과거와 그의 미래 예측 능력에 숨어있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위대한 설계자에게 결코 어울리는 속성이 아니다. 1950년대 초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운이 좋게도 나는 위대한 유전학자이자 방사선이 돌연변이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한 허먼 조지프 멀러의 실험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헤이케게가 인이 도태 혹은 인이 선택의 예임을 가르쳐 준 것도 멀러였다. 유전학의 실용적 측면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두 개의 날개와 큰 눈을 가진 작고 유순한 생물인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리는 초파리를 0.47리터 우유병에 보관했다. 본래 유전자들이 재배열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적 혹은 유도된 돌연변이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두 개의 혈통을 교배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암컷들로 하여금 병 안에 놓인 당밀에 알을 낳게 한 다음 그 병이 마개를 덮어 밀폐해 두었다. 그리고 수정된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성충 초파리로 우화할 때까지 꼬박 2주 동안 관찰하는 실험이었다. 어느 날 나는 새로 태어난 초파리들을 에테르로 마취한 후 저 배율이 쌍한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정신없이 낙타털 붓으로 개통 분류를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아주 색다른 변종이 내 눈에 들어왔다. 흰색 대신에 빨간색의 눈을 가졌다든가 목에 굵은 털이 생겼다든가 하는 식의 작은 변이가 아니었다. 그 변종은 눈에 띌 정도로 큰 날개와 털이 난 긴 더듬이를 가진 또 하나의 완전한 생물이었다. 주요한 진화론적 변이는 결코 한 세대 내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멀러였는데 하필 그의 실험실에서 그런 예가 발생하다니 그것도 하나의 운명의 장난이거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이것을 멀러에게 설명하는 것은 기분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멀러 연구실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입을 무언가로 가린 채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보니 방은 어두웠다. 방 안에는 멀러가 사용 중인 현미경이 표본대를 비추는 작은 램프 하나만 켜져 있었다. 음침한 방에서 나는 더듬거리며 그에게 나의 발견을 설명했다. 아주 다른 종류의 파리를 발견했고 그것은 당밀에 있는 번데기에서 우화한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멀러의 주장에 흠을 낼 생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물었다. 그것이 파리목보다 나비목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가? 램프가 아래쪽에서부터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내가 그의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자 그가 내게 다시 물었다. 날개가 크지 않던가? 더듬이가 깃털 같지 않던가? 나는 풀이 죽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멀러는 머리 위쪽에 있는 전등의 스위치를 돌리며 온화하게 웃었다. 그것은 예전에도 있던 일이었다. 초파리 유전학 실험실에는 그 방의 상황에 잘 적응한 또 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초파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나방이었다.
관계가 있다면 초파리에게 준 당밀과 관계가 있었다. 실험실의 기술자가 초파리를 병에 넣기 위해서 우유병의 마개를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 짧은 순간에 암컷 나방이 가미가제식으로 잽싸게 자신의 알을 병 속에 있던 당밀에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엄청난 돌연변이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랑스러운 적응 현상을 발견한 것 뿐이었다. 물론 그 자체가 미세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한 부산물이기는 하다. 진화의 비밀은 죽음과 시간에 있다. 환경에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많은 생물들이 죽음과 우연히 적응하게 된 조그마한 돌연변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말이다. 우연한 돌연변이 형태들이 서서히 축적되기 위한 긴 시간이 바로 진화의 비밀이다. 다윈과 월리스에게 퍼부었던 그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도 적어도 일정 부분은 억겁이 영어는 고사하고 수천 년조차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지 70년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에게 7천만 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그것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하루 종일 날갯짓을 하다 가는 나비가 하루를 영원으로 알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지구에서 일어난 진화는 어쩌면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명 진화의 한 가지 전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백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화학적 현상이나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경학적 현상들처럼 세부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지구의 생명 형상은 은하수 은하 그 어딘가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생명만이 고유한 특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구는 대화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생명이 대략 40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바다나 연못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다. 최초의 생물은 오늘날의 단세포 생물만도 못한 것이었다. 단세포 생물은 고도로 정교한 형태를 구비한 어엿한 생물이다. 생명의 첫 걸음은 이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수준에서 시작했다. 원시 지구 대기의 주성분은 수소 원자를 여러 개 가진 간단한 구조의 분자들이었다. 이 분자들은 태양에서 복사된 자외선과 번개의 전기 방전을 통해서 쉽게 분해되었다. 분자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원자와 분자들이 우연히 재결합하면서 더 복잡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성된 화학 반응의 부산물들은 바다나 연못에 용해됐으며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일종의 유기물 수포와 같은 물질로 서서히 변해갔다. 마침내 수포에 들어있던 다른 종류의 분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를 비슷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가 아주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지상생명 현상의 주인공 구실을 하게 될 디옥시리보 핵산 분자, 다시 말해 DNA의 변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DNA는 나선형으로 꼬인 긴 사다리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 사다리의 가로대는 각각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이 바로 유전자 코드를 기술하는 네 가지 부호이다. 사다리의 가로대를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르며 그 가로대들이 모여서 주어진 생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 즉 유전 설계도를 이룬다. 지구상 모든 형태의 생물들은 각각 그 형태에 맞는 설계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설계도들은 모두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개의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언어로 쓰여 있다. 유기체의 종류마다 유전 형질이 다른 이유는
유전 설계도가 비록 같은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돌연변이는 뉴클레오티드의 변화에서 초래되고 변화된 형질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진다. 즉, 돌연변이는 순종을 생산한다. 뉴클레오티드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작위적이다. 그래서 태어난 돌연변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기능성 효소들을 만들게 되므로 돌연변이는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 해롭거나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려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뉴클레오티드는 폭이 겨우 1cm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지극히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에서 일어난 변화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의 경우가 이로운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40억 년 전 지구라는 에덴 동산에는 분자들만이 우글대고 있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다른 분자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없었다. 개 중에 어떤 분자들은 비효율적인 자기 복제술로 자신을 엉성하게 복제해 남겨놓기도 했다. 자기 복제 기술을 완전히 터득한 분자들이라야 생명현상이란 건물을 구축하는 데 쓰일 벽돌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자기 재생산, 돌연변이,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 종들이 선택적 제거와 더불어 진화는 분자 수준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복제술의 완성도는 점점 나아졌다. 마침내 특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분자들이 한데 모여서 일종의 분자 집합체인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다. 오늘날 식물 세포는 엽록체라고 불리는 분자들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공장들을 갖고 있다. 엽록체 공장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과 산소로 바꾸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 혈액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분자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주어진 생물이 섭취한 음식물에 산소를 첨가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작업을 한다. 현재는 이 공장이 식물과 동물의 세포 안에 존재하지만 한때 독립된 세포로 독자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약 3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세포 분열 후 두 개의 독립된 세포로 되지 못하고 그대로 붙어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이었다. 이것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태어나는 과정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듬살이를 하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인 셈이다. 이 공동체는 한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100조 개 가량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은 수많은 생활 공동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군집인 셈이다. 남녀의 성은 대략 20억 년 전부터 생긴 듯하다. 그 전에는 새로운 종의 출현이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유전 설계도의 글자를 한 글자씩 바꾸어 돌연변이를 만들고 그것을 또 시험해야 했으므로 진화는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의 출현과 함께 두 개의 생물은 자신들이 가진 유전 설계도를 문단씩 혹은 여러 쪽씩 심지어는 몇 권씩 통째로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은 이렇게 해서 생긴 새로운 종을 선택이라는 채로 다시 걸러냈다. 결국 성적 결합에 관여할 줄 아는 생물들은 선택되었고
반면에 성에 무관심한 것들은 빠르게 사라졌다. 이것은 20억 년 전 미생물들에게만 주어졌던 선택사항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DNA 조각들을 서로 교환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살아간다. 10억 년 전쯤부터 식물들이 협동 작업을 통해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시절 바다를 가득 메운 단순한 녹색 식물들이 산소 분자를 생산하자마자 자연이 산소가 지구 대기의 가장 흔한 구성물질 중 하나가 되었다. 원래 원시 지구의 대기는 스스로 가득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대기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생명 현상에 필요한 물질이 그때까지는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나 산소 대기의 출현으로 지구 생명사의 신기원이 세워진 것이다. 산소는 유기물질을 잘 분해한다. 사람은 산소를 좋아하지만 산소는 모방비의 유기물에게는 근본적으로 독이나 다름없다. 지구 대기가 산화력이 강한 대기로 성격이 바뀌자 생물이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당시 생물들에게 닥쳐왔다. 산소의 분해력에 대처할 수 없던 생물들은 무더기로 사라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보툴리 누스균이나 파상풍균과 같은 몇몇이 원시적 형태의 생물들만이 오늘날까지 간신히 살아남아 산소가 없는 환경을 골라서 그곳에서 번식하며 산다. 지구 대기의 질소는 산소보다 화학적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무해한 분자이다. 그렇지만 지구 대기에 질소가 유지되는 과정에도 생물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지구 대기의 99%가 생물 활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파란 하늘은 생물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명의 탄생 이후 40억 년이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지구의 생명계는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던 청록색의 조류들이 지배했다. 대략 6억 년 전부터 조류의 독과점 체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지구에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지구가 만들어지자마자 생명이 탄생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출현은 지구와 같은 행성의 환경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들이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생물은 30억 년이나 되는 긴긴 세월을 녹조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지구 생명이 특화된 기관들을 갖추고 체구가 큰 유기체로 진화하기가 생명의 출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계 행성들을 탐사하다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 서식하는 곳보다 미생물이 세상을 더 흔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캄브리아가 대폭발이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바다에 우글거리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쯤 지구에는 삼엽층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다. 오늘날의 곤충과 비슷한 그들은 아름다운 동물이었다. 그 중에는 해저에서 무리를 지어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종들도 있었다. 삼엽충들은 평강을 감지할 수 있는 수정체의 곁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에서는 살아있는 삼엽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2억 년 전에 모두 멸종한 것 같다. 한때 지구상에 번성했던 동식물들 중에는 이렇게 완전히 사라진 예가 많이 있으며 현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이 물론 과거에 모두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오래된 암석과 화석 가운데 우리와 같은 동물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종들은 잠깐 나타나 그럭저럭 살다가 완전히 멸종하고는 한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전에도 새로운 종들이 출현과 멸종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속도가 다소 느렸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먼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지구의 초기 역사에서 딱딱한 부위를 갖춘 생물들은 흔치 않은 데다가 부드러운 부위는 여간해서 화석으로 남지 않으므로 캄브리아기 이전의 생물이 이후보다 더 적다고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전에 새로운 종의 출현이 매우 더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세포의 구조나 생화학적 특성 등에서 달성될 수 있는 굉장한 어려운 진화가 외적 형태에까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화석은 우리에게 외적 형태만 보여준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에는 환경에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숨막힐 정도로 급하게 속속 나타났다. 최초의 어류에서 최초의 척추동물로 빠르게 이어졌다. 바다에서만 살던 식물 중에 차츰 서식지를 육지로 옮기는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곤충이 태어났고 그 후손들이 땅에서 사는 육서동물이 선구자가 되었다. 뒤이어 날개 가진 곤충이 양서류와 함께 나타났다. 폐어를 닮은 양서류는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지구에 최초의 나무가 등장했고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해 공룡으로 진화해 갔다. 그리고 포유류가 지상에 출현했다. 그 후 최초의 새와 최초의 꽃이 생겨났다. 공룡이 멸종하고 돌고래와 고래의 조상인 가장 초기의 고래류가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원숭이, 유인원, 인간의 공동 조상인 영장류가 지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천만 년 전에 인간과 아주 비슷한 생물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 뇌의 크기도 현저하게 커졌다. 그리고 그 후 지금으로부터 겨우 수백만 년 전에 최초의 인간이 나타났다. 인류의 조상이 숲에서 성장했기 때문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숲에 친근감을 느낀다.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저 나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나뭇잎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무는 주위에 그늘을 드리움으로써 자기 주위의 식물들과 생존 경쟁을 한다. 나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나무들이 나른한 은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밀고 밀치며 씨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무는 햇빛을 생존의 동력으로 삼는 아름답고 위대한 기계이다.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합성할 줄 안다. 그 음식의 일부는 물론 우리 인간이 탐내는 것이기도 하다. 합성한 탄수화물은 식물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궁극적으로 식물의 기생에서 사는 우리 같은 동물은 식물이 합성해 놓은 탄수화물을 훔쳐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 데 이용한다. 우리는 식물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 호흡으로 혈액 속에 불러들인 산소와 결합시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낸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뱉은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에게 흡수돼 탄수화물 합성에 재활용된다. 동물과 식물이 각각 상대가 토해내는 것을 다시 들어 마신다니 이것이야말로 환상적인 협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 위대한 순환작용의 원동력이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니 자연이 이루는 협력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알려진 유기분자의 수는 100억 개가 넘지만 이 중에서 생명 현상의 필수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약 50종 뿐이다. 동일한 조합의 분자들이 여러 가지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반복해서 사용된다. 분자들의 조합이 하나의 모듈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 생명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대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존재이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의 뿌리에는 세포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 분자와 유전 설계도를 간직한 핵산이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단백질 분자와 핵산 분자가 모든 동물과 식물에 공통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생명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참나무와 나는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좀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동물인 나와 식물인 참나무의 조상은 같다. 살아있는 세포는 은하와 별의 세계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이룬다. 세포라는 이름이 이 지극히 정교한 기구는 40억 년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힘들게 걸어온 진화의 결정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영양분들은 세포라는 장치를 통해 그 모습과 성격이 계속해서 바뀐다. 오늘이 백혈구 세포가 엊그제 먹은 시금치 나물이라는 이야기이다. 세포는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는가? 세포 안에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들이 미로같이 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자기 복제를 준비하는 등 생명 현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세포 안에 있는 분자 덩어리들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다. 왕성하게 활동 중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대기 중인 것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이다. 효소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와 같아서 자신이 맡은 바 기능을 분자 수준에서 수행한다. 핵산이 재료 중 하나인 뉴클레오티드, 구아노신, 포스테이트를 만드는 과정이 네 번째 단계를 특정 단백질이 담당한다면 또 다른 단백질 분자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11번째 단계를 책임진다는 식이다. 효소가 공장의 주어진 기능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아니다. 그 주체는 핵산이다. 요소들은 그저 핵산이라는 감독관이 보내는 지침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가능하다. 핵산은 세포의 핵에 자리한다. 핵은 세포 왕국에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구중 궁궐과 같은 곳이다. 이제 세포의 핵 속을 들여다보자. 거기에서 우리는 국수 공장이 폭발 현장과 유사한 풍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코일과 가닥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들이 DNA와 RNA라는 이름이 두 가지 핵산이다. DNA는 무엇을 해야 할지 업무 수행이 구체적 단계를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을 기술하는 코드를 갖고 이에 따라 지침을 하달한다. RNA는
DNA가 하다라는 지침들을 받아서 세포의 여기저기로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40억 년에 걸친 진화의 정수로서 세포가 또는 나무가 혹은 인간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모든 정보를 자기 안에 담고 있다. 인간이 언어로 기술한다면 인간 DNA의 총 정보는 두꺼운 책 100권에 해당한다. DNA는 자신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모두 갖고 있다. 복제는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복제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비록 미소한 차이라도 지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DNA는 참으로 엄청난 양과 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셈이다. DNA는 나선 층계처럼 이중 나선의 구조를 한다. 하나의 나선 가닥을 따라 늘어서 있는 뉴클레오티드의 배열 순서가 생명의 음악을 기술하는 악보인 셈이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효소의 작용으로 꼬였던 두 개의 나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나선이 상대방 나선의 뉴클레오티드 배열과 동일한 배열의 나선을 복제한다. DNA 종합체 효소라고 불리는 특수 기능이 효소가 이중 나선이 해체가 진행되는 동안 복제가 거의 완벽하게 되도록 돕고 확인한다. 복제에 실수가 생겨서 잘못 끼워진 뉴클레오티드는 잘라내고 제대로 된 것으로 대체하는 효소들도 활동한다. 효소가 비록 분자만 한 기계라고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엄청난 일을 수행한다. DNA는 완벽한 자기 복제를 통해 유전 형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일을 한다. 이와 더불어 핵유의 DNA는 전달자 RNA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핵산을 합성하여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을 관장한다. 전달자 RNA는 핵 밖으로 이동한 후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효소의 생성을 조절한다. 결과적으로 효소가 하나 생성되고 이 효소는 세포 내 화학 반응이 특정 단계를 관리한다. 인간의 DNA는 1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연결된 두 개의 나선이 이루는 매우 긴 사다리처럼 생겼다. 다시 말해 DNA 분자는 가로대를 10억 개나 가진 긴 사다리이다. 뉴클레오티드들이 이룰 수 있는 조합이 대부분은 아무 쓸모도 없는 단백질을 합성하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무의미하다. 우리같이 복잡한 생물의 경우에도 유용한 핵산 분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유용한 핵산을 조합하는 방법의 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와 양성자의 수를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 결과로 나타날 가능한 인간 개체의 총수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 핵산이 가능한 조합들 중에서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구현되지 않은 조합들이 아직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니.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을 설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뉴클레오티드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어야 새로운 인류를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바람직한 특성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뉴클레오티드를 우리 맘대로 조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하나의 현실로서 우리에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DNA 지문 검사가
1980년대 중반부터 과학수사에 정례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고 1997년에는 복제 양이 태어났으며 2000년에는 인간 유전자 지도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면서 동시에 불안에 떨게 하는 우리 미래의 한 단면이다.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DNA 중합체 효소가 복제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 돌연변이가 생긴다. 그러나 중합체 효소가 실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태양에서부터 오는 방사능 입자나 자외선 광자도 돌연변이의 요인이 된다. 또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나 주위 환경의 화학물질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뉴클레오티드를 변화시키거나 핵산의 끈을 꼬거나 묶는다. 돌연변이율이 너무 높으면 40억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진화유산의 탑이 송두리째 무너진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미래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새로운 종이 모자란다. 생물이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환경에 놀랄 만큼 잘 적응하는 생물들이 탄생한다. DNA 뉴클레오티드 하나가 바뀌면 그 DNA가 지정하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하나에 변화가 초래된다. 유럽 사람들이 적혈구는 대체로 둥글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적혈구가 초승달이나 낫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다. 낫 모양의 적혈구는 산소를 둥근 것보다 덜 운반하므로 빈혈증을 유전시킨다. 그렇지만 말라리아에는 강한 저항력을 제공한다. 두말할 나이 없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것보다 빈혈증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두드러진 차이가 뉴클레오티드 하나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혈액 기능의 차이는 적혈구의 경우처럼 현미경 사진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변화인데 그렇게 큰 변화가 그 작은 뉴클레오티드에서 왔다니 놀라울 뿐이다. 인간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뉴클레오티드의 총수는 대략 100억 개나 된다. 어마어마한 수인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100억 개 중의 단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뉴클레오티드들에서 생긴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다. 인간은 겉보기에 나무와 뚜렷하게 다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은 나무와는 다른 양식으로 세상을 인지한다. 그러나 생명 현상의 핵심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분자 수준에서 나무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명 활동을 영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세대의 유전 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하여 핵산을 사용하는 점은 나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세포 내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로서 단백질을 이용하는 점도 같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핵산 정보를 단백질 정보로 바꾸는데 나무와 사람이 동일한 설계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생명 현상이 보여주는 분자 수준에서의 동질성으로부터 우리는 지상의 모든 생물이 단 하나의 기원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나무, 사람, 심지어 변형균과 집신벌레 같은 지구의 모든 생물이 과거로 올라가면 단 하나의 조상으로 수렴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생명의 기원인 바로 그 물질은 지구 생성 초기에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나는 코넬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이 탄생하기 전의 유기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이것은 생명의 음악을 악보에 옮겨 적는 작업이다. 그중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보겠다. 원시 지구의 대기를 재현하기 위하여 투명한 용기에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의 혼합 기체를 채운 다음 그 안에서 전기 방전을 일으켰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성분의 혼합 기체를 오늘날 목성의 대기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 실은 이런 혼합물은 목성뿐 아니라 코스모스의 도처에 존재할 것이다. 전기 방전을 일으키는 것은 옛 지구와 현재 목성에서 공이 볼 수 있는 번개 현상을 재현하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 기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반응 용기도 그대로 투명했다. 그러나 전기 불꽃을 10분쯤 발생시키자 이상한 갈색의 물질이 용기의 벽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용기 내부가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타르 같은 갈색 물질이 용기의 벽을 덮었다. 형성 초기에 태양이 자외선을 많이 방출했으므로 전기 방전을 일으키는 대신 자외선을 쪼여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그 타르 물질에는 대단히 복잡한 유기분자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생물의 재료 물질은 이같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실험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스탠리 밀러였다. 밀러는 1950년대 초에 이 실험을 수행했는데 당시 그는 화학자 해럴드 유리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이었다. 유리는 원시 지구의 대기가 코스모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수소로 가득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구에서는 수소가 조금씩 우주로 새어나갔지만 거대한 목성에는 수소가 아직 그대로 잡혀있다. 유리는 지구 생명이 기원체가 수소가 지구에서 완전히 달아나기 이전에 발생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리가 이러한 기체에 전기 불꽃을 일으켜보자고 제안하자 누군가가 그와 같은 실험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었다. 우리의 대답은 바일슈타인 단 한마디였다. 바일슈타인은 독일에서 출간된 28권의 화학총서로서 그 책에는 화학자들이 알고 있는 유기분자들이 모두 실려있다. 원시 지구에 있었을 가장 흔한 종류의 기체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화학결합을 깰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생물이 기본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자외선 복사든 전기 방전이든 그 어떤 형태의 에너지라도 좋았다. 그러나 우리의 용기 안에는 생명 음악의 음표만 떠돌았지 거기에서 생명의 음악 그 자체는 들을 수 없었다. 분자 수준의 재료들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합해야만 생명의 음악이 가능해진다. 분명히 생명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 이상이 그 무엇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을 길게 배열하여 긴 사슬 모양의 분자를 만들기만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실험은 엄청난 진전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 원시 지구와 같은 조건에서 아미노산들이 서로 조합하여 단백질과 유사한 물질들을 만들어냈으며 그중 일부는 지금의 효소처럼 유용한 화학 반응을 서투르게나마 조절할 줄 알았다. 뉴클레오티드끼리 26개씩 결합하여 핵산 가닥들을 만들기도 했다.
실험관 내의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 짤막한 핵산들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원시 지구의 기체와 물을 시험관에 함께 넣어 각종 반응을 겪게 한 다음 거기에서 무엇인가 꼬물거리는 것이 기어 나오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 중에서 가장 작다는 바이로이드만 하더라도 1만 개 정도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로이드는 바이러스보다 작은 RNA의 병원체로서 작물에 몇 가지의 병을 유발하는데 자기보다 더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한 것에서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렇게 진화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바이로이드보다 더 단순한 생물을 상상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바이로이드는 단백질 막을 가지는 바이러스와는 달리 핵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선형 혹은 구형의 구조를 가진 한 가닥이 RNA이다. 바이로이드는 시종일관 꾸준히 노력하는 기생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로이드들은 자기보다 훨씬 크고 잘 작동하는 세포 안에 있는 분자 수준의 공장을 점령해서 세포 대신 바이로이드를 만드는 공장으로 그 공장의 기능을 바꿔버린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생물들 중에서 가장 작다고 알려진 것으로 늑막 폐렴군과 유사한 극히 작은 생물, 야수들이 있다. 그것들은 대략 5천만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 현상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생물들은 물론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의 환경은 단순한 형태의 생물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늘 포식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행성 지구가 형성되고 얼마 안 된 지구 역사의 초창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독립적인 생물들이 남들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확률이 꽤나 높았다. 수소가 주성분이던 이 시기의 지구 대기에서는 태양광선 덕분에 수소를 원료로 하는 유기분자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최초의 생물들은 단지 수백 개의 뉴클레오티드만으로 거의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이로이드와 비슷한 존재였을 것이다. 지구 대기권에서 수행된 실험이라고 해서 그 결과와 의미가 지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한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초기 대기의 구성 성분과 에너지의 원천은 코스모스 어디에서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지상 실험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각종 화학 반응들이 선관 운에서 관측된 유기화학물 분자들과 운석에서 발견된 아미노산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며 유사한 화학 반응들이 은하계에 있는 10억 개의 다른 세계에서도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재료 물질들이 코스모스의 도처에 널려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눈높이를 분자 수준의 화학 반응에 맞춘다면 외계의 생명 현상도 지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계와 지구 생물의 모습마저 서로 비슷하다고 기대하지는 말자. 지구라는 비교적 제한된 환경이 갖고 있는 동질성과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분자 생물학의 유일성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엄청난 다양성을 자랑한다. 지구라는 행성 하나에서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태양계를 벗어난 세계의 종과 형태에 따른 다양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외계 가축과 채소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구의 그것들과는
근본에서부터 큰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주어진 환경 조건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은 늘 하나밖에 없을 터이므로 모종의 수렴성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시광선 파장 대역의 빛을 이용해 사물을 보는 존재들은 두 방향에서 시야를 확보해야 거리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도 두 개일 것이다. 그러나 진화의 긴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무자기성의 위력을 감안한다면 외계 생물들은 그 댐데미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외계 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나는 잘 모른다. 생물의 모습에 관하여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이 지구 생물들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공상과학소설을 쓰는 작가나 예술가 중에 외계 생물의 모습을 추측하여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들이 제시한 것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본다. 내 생각에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물의 형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다. 지구의 특정 생물이 고유의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저마다 그 나름의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사연에는 재현되기 힘든 수많은 단계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나는 외계 생물이 지구의 파충류나 곤충이나 인간을 많이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초록색의 피부, 뾰족한 귀, 더듬이 같은 그런 조그마한 외관상의 차이를 첨가한다 해도 나의 부정적 관점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목성 대기의 주 성분은 수소, 헬륨, 메탄, 수증기, 암모니아 등이다. 이러한 분자들은 목성을 비롯한 거대 기체 행성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체 성분이다. 지구형 행성에서는 고체 표면이 있기 때문에 대기권의 바닥이 뚜렷하게 정해진다. 그러나 거대 기체 행성의 대기권은 바닥이 없는 심연이다. 구름 덩어리들이 떠도는 수직으로 무한히 이어진 고밀도의 가스층인 것이다. 거대 행성의 생물이 극복해야 할 그들 나름의 고충은 따로 있다. 대기는 격렬하게 난류 운동을 하고 대기권 아래쪽 깊숙한 곳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거대 행성의 생물은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 바짝 튀겨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처럼 엄청나게 다른 환경의 행성에서도 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코넬 대학교의 동료인 셀 피터와 같이 계산을 해보았다. 물론 우리는 그런 곳의 생물이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세계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는지를 물리학과 화학의 범주 안에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다. 거대 행성이라는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중의 한 가지는 튀겨지기 전에 재빨리 번식하여 후손의 일부가 상승 기류를 타고 대기권이 서늘한 상층으로 이동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생물들의 덩치가 아주 작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물들을 우리는 추라고 부른다. 그러나 찌 같은 생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종의 커다란 수소 풍선 같은 생물이다. 그들은 헬륨과 헬륨보다 무거운 기체는 자신이 몸 밖으로 내보내고 몸 안은 가장 가볍고 뜨거운 수소 기체로만 채운다. 그리고 섭취한 먹이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구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함으로써 부력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고온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래로 깊숙이 끌려 내려갈수록 점점 더 큰 부력을 받게 되므로 찌들은 서늘하고 안전한 대기권이 고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찌들은 원래부터 있는 유기물질을 섭취하거나 지구의 식물들처럼 햇빛과 공기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유기물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찌라는 이름의 기구는 어느 정도까지는 크면 클수록 효율적일 것이다. 슬피터와 나는 일찍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고래보다 더 크고 도시만하며 그 크기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찌를 상상해 보았다. 찌는 로켓처럼 기체를 강하게 분출하여 행성 대기권이 여기저기로 이동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굶뜬 찌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거대한 무리를 지어 떠다니는 것을 상상했다. 피부가 위장색인 것으로 보아 그들 역시 삶의 고통과 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른 생태학적 지위를 가진 존재를 그런 환경에서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냥꾼들이다. 사냥꾼은 빠른 기동성을 무기로 찌들을 잡아먹는 포식자이다. 그들은 찌를 잡아먹어 필요한 유기물질과 순수 수소를 얻는다. 추들 중에서 비교적 텅 빈 구조를 하는 것들이 먼저 찌로 진화하고 그 중에서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최초의 사냥꾼들로 진화했을지도 모른다. 사냥꾼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찌를 다 먹어버린다면 사냥꾼도 멸종하기 때문이다. 물리학과 화학은 이런 형태의 생물을 허용하고 예술은 그것들의 어느 정도의 매력을 부여하겠지만 자연에게는 우리의 상상을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은하계 안에 생물이 사는 세계가 수십억 개가 있다면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동하여 창조한 추, 찌, 사냥꾼이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몇 개는 있을 것이다. 생물학은 물리학보다 역사학에 더 가깝다.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잘 알아야 하고 그것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만 한다. 역사학에 예견론이 없는 것처럼 생물학에도 확립된 예견론이 없다. 이유는 양쪽 모두 같다. 연구 대상들이 너무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물학과 역사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계 생명에 관한 단 하나의 이해만 연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하나가 아무리 미미한 수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생물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와 다른 생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외계 생물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우리는 외계 생명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의 생명은 우리가 추구할 궁극의 목표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껏 지구라는 작은 세상이 들려주는 생명의 음악만 들어왔다. 이것은 우주를 가득 채운 생명들이 연주하는 푸가이한 성부만을 들어온 셈이다. 자, 이제 저 웅장한 우주 생명의 푸가의 남은 성부들의 귀를 기울여 보자.